진짜 웃긴 게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 수사 강제 이첩권도 삭제한대. 뭐야 그럼? 바지야? 어? 왜 맞아, 만들어 이걸? 맞아, 딱 바지를 어? 만들겠다. 바지 만들라고. 걔네들이 바지 잘 만들거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주제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를 흔드는 민주당의 수박들. 수박 뭐예요? 예, 추미애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 그리고 추미애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걸 심층 분석을 좀 해드리면요. 추미애 장관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휘권 발동을 했죠. 지휘권 발동을 하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일부 당권파죠, 현재. 에서는 추미애가 오버한다. 저러다 역풍 맞는다라고 동아나 조중동에게 어느 정도 공감하는 듯한 하면서 흘립니다. 이런 자들이 아직 민주당에 있어요. 네, 더욱더 심각한 거는 청와대에도 이런 자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제가 취재해 본 바로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 그리고 윤석열과의 이런 어떤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대신해서 검찰개혁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추미애를 흔든다는 것은 아직 검찰개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검찰개혁 좌초시키려는 거죠. 지켜야죠. 추다르크. 응? 추미애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육선 도전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 맡아갖고 온갖 가족들이 언론에 노출되고 수많은 공격을 받고 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오로지 당기당략적으로 추미애가 대권을 노린다. 그래서 추미애를 견제해야 된다. 이런 인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대선으로서만 정치가를 보는 분들. 거기에 매몰돼 있으면 그런 거죠. 자기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 국민의힘 아류작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금태섭 씨 따라서 나가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도 지금 잘 못 보고 있어서 말만 그러지 실제로는 아까는 못 하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추미애 장관 여기서 포기하거나 흔들리면요 누가 할 거예요 검찰개혁? 어? 진짜 여러분들이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많이 실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추미애 법무부 우리 꽃다발 보내기 릴레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도 추미애 장관 한번 위기 때 우리가 꽃다발 보내기 운동했는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46대 46이 나오고 있어요.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잘했다 못했다 46대 46인데 저는 시작부터 46대 46이면 검찰의 비위 사건들이나 내일 윤석열 총장의 국감의 출석 이후에는 여론이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예. 당연히 이거는 정당한 수사지휘권 발동이었거든요. 청와대가 그래서 이런 목소리들이 들리니까 어제 청와대에서 바로 성명을 발표했죠.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은 불가피했다. 이건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사실상 이낙연 총리는 입 다물고 있다가 오늘 추미애의 수사지휘권에 검찰권 남용 통제를 한다면서 처음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가 입장 발표를 하고 나서 당대표가 입장 발표를 했죠. 거꾸로 된 거죠. 맞습니다. 당대표가 먼저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는 사실상 얘기 안 하고 있어도 당과 법무부가 장관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저는 진중하게 접근합니다. 그렇죠. 나는 네. 웃겨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엄중히 보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사법 개혁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에 온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이점 표현하는 게 정권을 이어가는 쪽에서 필요할 텐데 누군가 눈치 본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낙연 대표가 요즘 잘 나가다 두 가지 계속하고 있죠. 금태섭 안타깝다. 이게 그냥 립서비스인데 듣기 따라서는 할 수 있죠. 당대표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 나갔던 시기도 그렇고 지금 같은 경우 대통령이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박자 맞추는 듯 모습 보이는 거 우리가 좀 센 당대표를 좋아하는 이유가 제대로 상황 분석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동안 좋아했는데 그런 기능은 없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야, 근데 추미애 장관 여기에 굴하지 않아요. 검찰총장 내 지시 따르는 건 당연한 거다. 어? 오늘 또 썼죠. 야, 대단해요. 그렇죠? 아니 법무부 장관 외청의 총장이 내 지시 따르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러네. 어?
근데 뭐 대검은 수용하겠다. 이런 것도 웃긴 거예요, 사실. 어제 언론이 저녁 때 나가면서 계속 헛소리들 했습니다. 그 요약하자면 윤석열 내일 나가서 잘 싸워야 돼. 우리가 음원에 나가서 자리 던지고 와. 뭐 이런 식으로 밀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통은 쫄거나 줄어들어야 되는데 장관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냐. 중상모략 단어 쓴 거 하기 전에 네가 어찌됐건 수장인데 잘못했다고 사과부터 해야 된다고 딱 썼어요. 예. 할 말이 없으니까 오늘 헤드라인들은 장관이 개인 SNS에 이렇게 그 깨는 글을 써도 되냐 뭐 이런 걸로 지적하고 있어요. 당연히 써야죠. 그게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거든요. 그럼요. 주 회장은 진짜 센 게 우리 곽동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윤석열의 중상모략 화내기 전에 먼저 사과했어야 된다. 맞습니다. 당연히 아무리 언론에서 뭐라고 비판해도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수사 보고 받고도 어? 네가 뭉갰다가 어? 이제 검사의 비위들이 나타난 것은 검찰총장이 국민의힘들에게 사과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라인 몸통이라고 생각하는 김봉현 씨를 66회나 소환 조사를 하면서 어? 이제는 검찰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요. 직격탄 날린 거죠. 어? 조국 장관이 검찰 사무 보고 규칙 이렇게 올리셨어요. 거기 가면 중요한 내용 다 법무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 규칙 안 지킨 거예요. 사실. 전현직 법무장관이 이렇게 해가면서 잘못됐던 검찰총장을 일깨워주고 있는데 내일 나와서 무슨 소리 하는지 들어봐야죠. 이게 그 송사면 그 전 남부지검장이 윤석열에게 직보했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요. 만약에 현재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출신이나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었으면 당연히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당연히 법무부에게 보고를 하겠죠. 한 몸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덥죠. 그래놓고 이 사람은요. 오히려 전 남부지검 검찰지검장은요. 직무유기예요. 범죄 은닉이에요. 검찰들끼리 해가고 법무부에는 시시하면서 숨겼던 거거든요. 이거는 보면요. 검찰 보고 사무 규칙에도 예.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 범죄는 보고하게 돼 있어요. 보고 안 했죠. 잘못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꾸 조중동이랑 조선 일본이랑 그 다음에 그 국민의 짐 얘네들이 얘기하는 뭐 법무부가 검찰 권력을 사유하고 있다. 뭐 검찰 권력을 뭐 초토화시킨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검찰을 이용해서 권력을 남용했던 애들은 진짜 박근혜나 이명박 시절이죠. 수사를 개입해를 했죠. 걔네는 정상적인 수사를 개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수사를 못하게 했던 인간들이고 국정원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황교안이가 국정원 사건 개입해갖고 최동욱 총장 수사 못하게 하고 이게 진짜로 여태까지 그럼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검찰 수사를 방해했던 법무부에 비해서 황교안이 어땠어요? 국정원 수사 방해했죠. 맞습니다. 세월호 수사 방해했죠. 수많은 사건에 법무부 장관이 개입해갖고 모든 사건 방해했던 얘네들이 개입하는 사건은요. 진실을 덮기 위한 법무부 장관의 사건이었고 지금 추미애 장관의 수사 개입이나 지휘권 발동은 정상적인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지휘권 발동이에요. 네? 정상적인 검사들의 힘을 실어주는 거죠. 사실은. 네. 응원하는 것이고요. 정상적인 검사들. 지금 검사 내부에서도 그래요. 여태까지 윤석열이가 자기 측근들, 특수부, 동생들 잘 챙긴다고 소문은 많이 났죠. 검사들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수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많이 써봐야 100명이에요. 나머지 1,900명은 늘 소외당하고 진골이니 선골이니 하는 소리가 들리고 본인들은 저기에 끼지도 못하고 아예 서울중앙지검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고 대검 근처에도 가지도 못하는 검사들이 왜 검찰 내부 이프로스에 아무 소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올 것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 또한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불법적으로나 아니면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지휘를 했다 그러면 검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사를 보면요. 요맘때 나오는 게 전현직 법조 관계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 총장들의 의견이 어떻게 되면 그 중간쯤에 한편 현직 이프로스에서 난리가 났다. 어디 누군가 익명으로 돼 있거나 본인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조용합니다. 지금 쓰자니
괜히 추미애 장관의 줄대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잘한 거 잘했다고 쓰는 건데도 이게 위험한 거고 또 살아있는 현재 권력이니까 안 나가고 뭉개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든지 불이익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사를 또 조선에서는 이프로스가 조용한 이유. 현재 권력의 밑보일까봐 이런 기사를 써요. 관심법을 쓰는군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도 아닌 기사들을 쓰는데 모든 건 KBS의 잘못입니다. 최근 들어서 태조 왕건 궁에 나오는 드라마를 다시 재방을 해주고 있는데 그 후에 언론이 유난히 관심법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연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비판하고 있는 조중동. 응? 검찰 권력을 사유화시킨다? 아니죠. 검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지금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더욱더 웃기는 건 국민의힘은 어? 무슨 그 공수처와 특검을 동시에 하자. 거기에다가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하자. 자기네들이 독자적인 공수처법을 발의하겠다. 이거는 공수처법의 독소조항을 빼자고 하는데 필수조항을 빼는 거죠. 핵심조항을 빼서 어. 무력화되거나 아니면 시간 끌기로 이제 무화시키자는 건데 어림도 없는 저는 며칠 갔다가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최소한 국민의당을 좀 당 취급하면. 김태년 원내대표가 바로 받았습니다. 절대 안 됨! 불가능! 진짜 웃긴 게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 수사 강제 이첩권도 삭제한대. 뭐야 그럼? 바지야? 어? 왜 다 만들어 저, 이걸? 저 딱 바지를 어? 만들겠다. 바지 만들라고. 걔네들이 바지 잘 만들거든요. 그렇죠. 페이퍼 컴퍼니, 바지 사장 이런 거 이명박이 전문이거든요. 야 아, 공수처에게 기소권이랑 수사 강제권 없으면 뭐대 입으로 하라는 거야 수사를? 공수처가 아니라 공치사네요 공치사. 야, 말도 안 되는 진짜 어떤 옵티머스 사건을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은요 옵티머스 사건의 진실을 밝히자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끄는 거예요. 어제도 며칠 전부터 제가 얘기하지만 결국은 시간 끌어갖고 내년 선거까지 진흙탕으로 만들고 이제 시간 지나면 공수처 흐지부지해지면 어? 레임덕 오고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자기네들이 그걸 상상하는데 미안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이 없는 최초의 대통령을 만든다고 4년 전 시작할 때부터 내가 얘기했어. 어? 근데 그게 현실로 나가고 있어. 국민들이 한두 번 당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응? 그리고 마치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뭐를 지시하면 아주 큰일이 난 것 같이 얘기들을 하는데 행자부 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지시하면 난리가 나나? 난리 안 나죠? 너무 당연한 것 같이 받아들이잖아요. 행자부 장관이 경찰청장한테 어? 뭐 연말연시 음주단속 철저히 해라. 당연한 것 같이 들려요. 법무장관이랑 똑같은 거예요. 검찰총장이랑은. 어? 왜 검찰총장에게 법무장관이 지시하면 마치 무슨 검찰권을 장악하려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을 하냐고. 아무튼 이번에 그 용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청 단위에서 총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유일하게 검찰만 있어요, 그죠? 바꿔야 돼요. 예, 검찰 총장이고 그리고 직급도 장관급이 아니라 차관급으로 낮춰야 된다. 정확하게 된다라는. 명시를 해서 돌려놔야 됩니다. 네. 이게 한두 번 있었던 거 아니고 대검이 계속 수평적인 것처럼 해가면서 본인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다라고 얘기했는데 대검이 사과를 했어야 되는 부분은 뭐가 됐든 총장 및 관련된 의혹이 나왔던 것 자체가 국민들께 죄송한 일이다라고 하고 나갔어야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말도 안 되는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뒤에 계속 나오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윤석열이 지금 조용한 이유는 22일 국감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가족에 대해서도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지시거든요. 조중동의 윤석열한테 이렇게 한 지시 이게 얼마나 먹혔을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대검을 없애야 돼요. 맞아요. 대검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검찰청이 있으면 되는 거죠. 어? 경찰청에서 대경찰청이 있나요?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 왜 유일하게 검찰만 대검이라고 하면서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하나의 조직 구도거든요. 대검을 없애야죠. 어? 지네가 뭐라고 또 다른 법무부의 외청인데 또 외청을 갖고 있는 대검을 왜 꾸립니까?